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. 오랜 기간 언론계에 종사하고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내며 누구보다 언론과 방송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또 경험을 쌓아온 이 내정자에게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 품으로 돌려줄 인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 무엇보다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 속에서 단순히 우리 안의 방송이 아니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 내정자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 그동안 민주당은 내정도 안 된 이 내정자에 대해 억측과 비난,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 공세로 일관해 왔습니다. 지난 문정권 당시 국민이 아닌 정권에 헌신했던 한상혁 전 위원장의 공백이 두렵고 또 어떻게든 기울어진 지금의 방송 생태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카드라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입니다. 각종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 내정자 임명을 이용하던 민주당은 당장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이동관이라는 분 운운하며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인사권을 비아냥대고 긴급 규탄대회까지 연다고 합니다.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따져 물으면 될 일입니다.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볼 것입니다. 민주당 역시 구태적인 인신공격이나 신상털이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검증에 나서길 바랍니다.